하둘샷, 하둘샷. 안녕하십니까. 산마요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269페이지 제4절 계약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산마요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 7분의 서설. 계약은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다루는 계약은 채권 계약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로마 제관의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부터 15절까지 규정되어 있는 15가지 계약. 원래 14가지였다가 여행 계약이 생겨서 15개 됐습니다. 오늘 전형 계약이라고 하고, 채권 계약 가운데 그 외의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라고 한다. 전형 계약은 증여,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이 민법정상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해서 유명 계약이라고도 하고, 비전형 계약은 무명 계약이라고도 한다. 비전형 계약의 이름은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 은행 계약, 리스 계약, 연예인 출연 전속 계약을 넣을 수 있다. 비전형 계약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전형 계약 요소가 섞여 있거나 하나의 전형 계약의 요소와 기타의 사항이 섞여 있는 것을 특히 혼합 계약이라고 한다. 혼합 계약에 대하여 법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